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도티와 행정안전부의 안전한 TV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서강윤 소방관님이 함께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서울 영풍초등학교 친구들 200여 명이 원격으로 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오, 소방관님은 초등학교 때 어떤 학생이셨어요? 그 인기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인기는 하나도 없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뭐, 확인이 안 되니까요. 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골든타임을 지키는 긴급신고 요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었죠? 아, 우리 오은경 학생이 골든타임이 뭐예요? 아, 이전 시간에 안 들어오셨나 보네요.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아, 맞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골든타임을 지켜라 입니다. 긴급신고 후에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응급처치입니다. 뭐? 응급처치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초등학교 친구들이나 좀 어린 친구들이 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기도 하거든요. 아, 아닙니다. 초등학생들도 응급처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요. 집에 혼자 있는데 코피가 나거나 열이 나서 경련을 할 때 이럴 때는 응급처치법을 꼭 알고 있어야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되겠죠. 그렇다면 친구들한테 좀 질문을 해보도록 할게요. 혼자 있을 때 코피가 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 최경아 학생이 휴지로 침착하게 지혈을 해야 된다라고 남겨줬고요. 멜로밍 학생은 엄마 아빠한테 말해요. 엄빠한테 말해요 라고 네 남겨줬고요. 119에 신고해요. 코피 난 거 가지고 신고하는 건 조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혈을 했는데도 코피가 멈추지 않는다면 119에 신고하시는 것도 옳은 방법입니다. 네, 우리 지우 학생은 고개를 뒤로 젖혀요. 그리고 멜로밍 학생은 코를 막고 고개를 숙여요. 오, 살짝 의견이 갈리는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약간 뒤로 젖히는 편인 것 같아요. 잘못된 처치법을 알고 계시네요, 도티님께서.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네, 도티님처럼 고개를 이렇게 뒤로 젖힐 경우 코피가 나고 있는 혈액이 뒤로 넘어가서 기도를 막거나 구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뒤로 젖히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정석인가요? 코피가 나시면 오히려 몸을 앞으로 이렇게 기울이시고 엄지랑 검지 두 개로 양쪽 콧볼 부분을 4에서 5분간 지그시 눌러줍니다. 눌러준 다음에 솜을 넣고 20분 정도 있다가 솜을 빼봐서 코피가 멎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했는데도 만약에 지혈이 안 되고 코피가 계속 난다면 꼭 병원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셔야 돼요. 또 코피가 멈춰도 또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코피가 멈췄는데 코를 세게 풀거나 아니면 기침을 막 하면은 혈관이 자극돼서 멈췄던 코피가 다시 터질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네. 만약에 막 열이 많이 나서 막 경련이 벌어지는 상황, 제 생각에는 팔다리를 열심히 주무르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땡. 경련이 오면 팔다리가 이렇게 뻣뻣하고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팔다리를 세게 주무르게 되면은 오히려 근육이 파열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우선은 경련을 하면은 먼저 119에 신고를 합니다. 119에 신고를 한 다음에 숨을 쉬기 편하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꽉 끼는 옷이 있으면 풀어주거나 허리띠를 메고 있으면 제거를 해주고요. 고개를 옆으로 살짝 돌려서 구토로 인해서 기도가 막히는 것을 방지해 줍니다. 마지막으로 경련을 하면서 주변에 있는 물건을 이렇게 탁 쳐서 사람이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물건들을 치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다음으로 우리 아주 중요한 실습을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이 응급처치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요. 네, 우리 또 서강윤 반장님께서 하루에 두 명을 가슴 압박술로 소생시키신 또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저도 하루에 두 명의 가슴 압박술로 소생을 시킨 적이 있는데 가슴 압박술은 누구나 배우면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초등학생 한 분이 소방관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40대 아버지를 살린 경험이 있거든요. 진짜 대단한 학생이네요. 사실 이 가슴 압박술은 어른들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심정지 사망자가 교통사고 사망자의 5배에 달하는데요. 5분 내 가슴 압박술을 행하면 생존율이 무려 2배에서 3배까지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명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하죠. 그렇다면 가슴 압박술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걸까요? 네. 먼저 이렇게 쓰러져 있는 환자를 목격을 하면은 네. 바로 눕힌 후에 어깨를 두드려서 반응을 확인을 해야 돼요. 환자분 괜찮으세요? 이렇게 어깨를 두드려서 네. 반응을 확인을 해줍니다. 네. 반응이 없으시고 계속 그냥 쓰러져 계신다면은 빨리 119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주변 사람을 딱 지목을 해서 네. 신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저기 모자 쓴 분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도티님께서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다 주세요. 라고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지금 보여주신 장면이 정확하게 누군가를 지칭하면서 뭐 신고해 주세요, 자동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냥 가져다 주세요 그러면은 나한테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안 해도 되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칭을 하지 않으면은 괜히 피하게 되고 내가 괜히 이런 걸 해도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꼭 지칭을 해주시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러진 분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정도 관찰을 해줘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요. 숨을 쉬는 게 관찰이 되지 않는다면은 즉시 가슴 압박술을 시행을 해야 됩니다. 환자분의 가슴 압박술을 시행을 할 때는 한쪽 손을 수직으로 펴고 다른 쪽 손을 꽉지를 껴서 가슴에 갖다 댄 뒤에 힘차게 가슴 압박술을 시행을 해줍니다. 이때 성인은 5cm 이상 눌러줘야 되고요. 네, 소아는 4에서 5cm 정도 눌러줍니다. 속도는 1분당 100회에서 120회 사이의 속도로 눌러주고요. 이때 주의하실 점은 가슴이 완전히 펴진 상태에서 다시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네. 일단은 제가 제세동기를 또 가져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긴 거, 이 마크 여러분들 뭐 공공장소에서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초등학교 내에도 있고 공원이나 공항 뭐 요즘에는 워낙 많이 비치가 되어 있어서 빨리 이거를 요청을 해주시면 아마 주변에 있는 분들이 가져다 주실 거예요. 네. 자동 심장 충격기가 도착을 하면은 이제 전원을 먼저 켜야 됩니다. 네. 전원으로 써져 있는 부분을 빨리 눌러주고 이러면 이렇게 안내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요. 환자분의 상체를 재빠르게 노출을 해주고 패드를 부착하라는 안내 메시지에 따라서 패드를 꺼냅니다. 패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패드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노란색 부분을 기계랑 함께 결합을 시켜주셔야 돼요. 여기에 꽂으시면 바로 네, 이제 기계가 충전 중. 이렇게 꽂으신 상태에서 두 개 중에 패드에서 하나는 우측 쇄골 아래쪽에 붙여주시고요. 네. 또 하나는 좌측에 겨드랑이 정중앙 쪽에 붙여주시면 돼요. 네. 네, 이렇게 패드를 붙여주면은 메시지가 나오게 돼요. 분석 중이라는 음성 메시지가 나올 거고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이렇게 환자로부터 멀어지세요라는 메시지가 나오면은 모든 분들이 물러나셔야 돼요. 저 또한 물러나야 되고 네, 주변에 계신 분들이 모두 물러주시고 지금처럼 환자가 분석이 끝나면은 충격 버튼을 눌러주세요라는 안내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그때 다시 한번 아무도 환자한테서 붙어 있는지를 재확인한 후에 빨간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안내 메시지처럼 지금 전기 충격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리듬에 맞춰서 119가 올 때까지 계속 가슴 압박술을 시행합니다. 생각보다 이 자동 심장 충격기가 사용법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안내 멘트도 다 나오고요. 설명서도 친절하게 돼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겁먹지 말고 꼭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훌륭한 또 실습까지 직접 시연을 해주셔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이해가 쏙쏙 됐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오은경 학생이 너무 친절하세요라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대박이다, 엄청 신기해라고. 이해가 쏙쏙 된다고 우리 장수린 학생이. 최일한 학생은 생명 존중.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저희가 생명을 살리는 순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 적절한 응급 처치로 또 골든타임을 지켜낸다면 큰 사고로 번지는 확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 있겠죠. 생활 속 응급 처치법부터 가슴 압박술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도 또 여러분들과 함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여러 가지 꿀팁들 전달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뿅! 안녕!